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처럼 있었고요. 여러분의 가족들의 협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. 교회에 끊임없는 응원과 후원이 있었습니다. 교수님들의, 이사님들의 후원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동부지역 장로의 신학교 이 신학에 문을 나섭니다. 그동안은 개혁주의 신학도였고 이제는 개혁주의 목회자로 교회와 세상에 나갑니다. 잊지 마세요. 여러분들은 평생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. 개혁주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.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내가 어느 큰 교회 가는가? 아,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가? 내가 어떤 사례를 받는가? 내가 아니 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영광입니다. 그것만 생각하십시오. 하나님의 주권을 한없이 높이드리라. 그 영광을 찬양하리라.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. 여러분 이제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성경도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결코 개혁주의 목회자가 아닙니다. 개혁주의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탐구가 섞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. 개혁주의가 무엇인가? 개혁주의는 복음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. 한 사람의 자그마한 일에 위로가 되고 감정을 어떤 이성을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결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.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그리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온 땅의 전체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개혁주의 목회자는 한 지역에 한 감정에 한 상황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온 땅을 통치하고 온 땅의 문제를 해결하게 위대한 기회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. 개혁주의 목회자는 다른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것도 이의 개혁주의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.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비한 자가 개혁주의입니다. 한없는 자부심과 끝없는 겸손을 가지고 이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세상에 하나님의 신념을 갖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도구 끝까지 충성하는 자 중간에 맡기지 마십시오. 중간에 맡기지 마십시오. 끝까지 개혁주의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학도 목회자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아멘.